강릉 보현사가 개산 1372주년을 맞아 목조 보현보살 좌상의 보물지정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과 보현사 주지 승원스님, 정암사 주지 천웅스님,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3대 화상 괴불 이혼식과 달해제, 강릉 발전을 위한 산신대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을 요행을 놔두어서 우리 중생의 삶이 그대로 하나 이게 요행으로 정토로 돌아가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현 행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보현사 주지 승원 스님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쌀 1000kg을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기탁했습니다. 강릉 보현사는 650년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사골산문 계산조인 범일국사 제자 남원대사가 크게 일으킨 천년고찰입니다.